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대수 헬로 우리 브레이크 타임. 헬로 아이 무영. 헬로 아이 맥결. 헬로 아이 호령. 헬로 아이 화창. 헬로 아이 다운. 헬로 아이 동희. 헬로 아이 동인. 헬로 아이 하늘. 네, 저희 멋진 녀석들이 이번에 레코드 오브 유스 디플리라는 앨범으로 북남미 투어를 가게 됐는데 북남미의 나라들이 되게 흥이 또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스포 했다시피 되게 즐겁고 처음 해보는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레이스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곡을 내고 가서 투어를 해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또 떨리기도 하는데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들께서 같이 재밌게 놀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네. 네. 북남미 투어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저희가 이전 앨범에 냈었던 Record of Youth의 데스티니를 앨범을 냈잖아요.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 세컨드 에피소드로 리코드 오브 유스의 디플리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음 이어질 에피소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또 러브러브 때도 처음 시도한 컨셉과 다르게 이번에 두 번째 디플리도 멋진 녀석들만의 처음으로 보여주는 색깔을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SNS도 그렇고 아직 많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레이스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희가 처음 해보는 장르라는 거. 네, 맞아, 맞습니다. 모든 곡을 통틀어서 이런 곡이 없었죠. 네. 되게 그레이스 분들이랑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리라는 이제 앨범명을 또 갖고 있는데 네. 정말 좀 더 멋진 녀석들만의 색깔을 좀 보여주고 좀 더 밝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앞서 말한 스포에 좀 이어서 말하자면은 일단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라 했잖아요. 네. 일단 녹음할 때도 일단 곡 분위기에 맞춰서 엄청 좀 파티를 온 듯한 그런 신나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이 곡에 맞게 분위기와 감정을 이입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고 이제 그레이스 여러분들 모든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좀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뭔가 녹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조금 다른 멤버들이랑 다른 게 이번에 하는 앨범이 굉장히 좀 처음 해보는 장르였기 때문에 녹음을 좀 굉장히 긴장도 하고 무서워하면서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랬다가 또 이제 하면서 잘 노래가 스며들어서 녹음은 잘 끝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멤버 모두가 정말 열심히 부르기도 했는데 너무 본인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멋진 녀석들이 이번에 Record of Youth Deeply라는 앨범으로 북남미 투어를 가게 됐는데 북남미의 나라들이 되게 네. 흥이 또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스포 했다시피 되게 즐겁고 네. 처음 해보는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레이스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곡을 내고 가서 투어를 해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또 떨리기도 하는데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들께서 같이 재밌게 놀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네. 네. 북남미 투어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과자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점수까지.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신 만큼 저희가 직접 한번 먹어보고 네. 또 맛평가도 한번 해보고 네. 비슷한 한국 과자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과자부터.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초콜릿 코스를. 네. 좋아요. 첫 번째 과자. 첫 번째 과자. 네. 초콜릿 코스. 적힌 게 그게 라임이라고 돼 있는데 네. 매운 맛이 좀 날 것 같네요.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또르티아치 이렇게 어? 나 좀 무난하지? 나는 좀 소스 맛있어? 아 부위 맛있어 맛 나요. 이게 라임 향이 나네. 아~ 오! 어? 잠깐만 이거 브이콘 한국의 한국 브이콘 근데 이런 맛에 시리얼도 있지 않나? 그 야채? 아니 그 외국 시리얼인데 그 맛 엄청 다양하게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엄청 알록달록한 것 중에 아~ 그 알록달록한 것 중 여러 맛 중에 이 맛이 있어. 그리고 좀 콩찜 맛도 나고 맛있다. 괜찮아. 다음 과자 한번 먹어볼 거야. 네. 두 번째 과자입니다. 자, 두 번째 과자. 두 번째 과자는 맛있겠다. 쿠키. 쿠키 같은데 커피 쿠키 같아요. 커피는 또 우리 다우 씨가 좋아하잖아요. 저요? 아 커피 한 잔 하죠. 한번 드셔보세요. 오, 약간 초코 쿠키 원두 향이. 오, 역시 콜롬비아가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맛있다. 네. 진짜 커피 느낌 같은데 커피 빵. 아 이거 한국에서 그 모카. 이거 약간 블랙 커피 같다. 블랙 커피. 모카빵. 커피빵. 맞아. 모카빵. 커피빵. 맞아. 맛있다. 자 다음. 자 다음. 슈퍼 초코. 슈퍼 코코? 슈퍼 코코. 슈퍼 코코. 코코넛 맛. 네, 이 슈퍼 코코는 코코넛 맛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딱해서 이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가 제일 튼튼한 하늘 씨가. 우리의 건지왕. 내가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과자 맛이 있어요? 식감이 캔디가 탄 사상이 달라는데 카라멜이 아닌데? 캔디? 어때요? 카라멜이 완전 뻔 것 같은 그런 식감?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와, 맛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겠다. 아, 좀 맛있어. 그리고 이게 카라멜, 데이크 카라멜 같은 거. 맞아요. 뭐 이건 다른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건 커피 맛인 것 같아. 네. 콜롬비아의 유명한 커피. 커피 맛. 우리 건지, 하늘지가 한번 커피도 제가 혼자 일 안 하겠는데. 그래서 또 이게 찍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맛있어. 오케이. 아, 그러면 또 다음 과자. 네 번째 과자. 로스키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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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로 만들었다고 하네. 치즈? 아, 치즈 향. 다음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죠. 어때요? 양파리. 아, 오~ 치즈 맛 바로 나오네요 이게. 근데 모양도 되게 비슷하다. 치즈 맛 안 나요? 아니 입에 안 넣었어 아직.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인내 치즈 맛있어. 치즈 양파리 느낌이랄까? 난 이게 제일 맛있다. 나 이게? 맛있다. 콜롬비아 과자 치즈. 체다 치즈. 그 이질감이 있거나 뭐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아닌 게 다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다음 씨 이거 먹어보고 싶대잖아요. 맛있어. 아 저 뭐였지 이게? 초코무라? 초코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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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라모 미니.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또 초코 좋아하니까. 와 완전 초코인데? 한국에 있는 웨하스 같은 느낌. 아, 아까 좀 그 피코처럼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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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네. 한국에 좀 OS 빵
이건 그건데. 아, 빵이는 생각이 안 나. 반대라고. 고등학교 편의점에서 아. 파는 딱 그런 빵 맛인데. 보름달. 보름달. 아. 무슨 보름달 빵. 보름달. 한국에 보름달이란 빵이 있잖아요. 맛있다. 바나나 향기도 나. 자, 그리고 다음은 네. 아주 이거 목을 내야 하는 과자인데요. 여기에다가 와퍼처럼 약간 이렇게 이거를 떠서 네. 카라멜 잼 네, 여기다 이렇게 아. 올려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는 거라고 해요. 오. 근데 이걸 또 샌드위치로 먹어야 되는데요. 오. 아, 접어서? 예. 한, 아, 아, 접어서?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백결이가 네.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네. 스타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빵에 뭐 식빵에 짜파구 넣는 거 느낌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맛이 느낌으로 브런치 브런치. 저를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발라도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딱 발라가지고 몇 개로 잠못 잘 것 같은데 하나 더 올려요. 오 샌드위치. 오, 맛있겠다. 근데 올려서 백결 씨로 백결 씨인데 다원 씨가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했었어요. 아 그럼 다원 씨 형이 먼저. 제가 한 입 먹고 드릴게요. 약간 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뭐 눈이 되게 얇아요. 근데 이게 엄청 얇아요. 그러네. 자, 먹어볼게요. 봐라. 처음 먹어보자. 이게 뭐지? 뭐 뭐라고 비교해야 되지? 어 뻥튀기 냄새인데? 호떡. 아, 얇은 호떡. 호떡. 아, 얇은 호떡. 호떡. 아, 근데 이게 카라멜이니까 이게 되게 맛있어요. 이게 잼. 맞네, 이거 호떡이네. 그 가루 떠져 있는 거. 와, 호떡. 그냥 호떡이에요. 진짜 맛있다. 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맛있어. 그냥 먹으면 뻥튀기 먹어.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와, 되게 부드러운 맛이 너무 부드럽구나.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할 맛이다. 아 그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 다 좋아하시는 거 같아. 부서오는 맛도 많은 거 같고. 그럼 이제 하나씩 다 맛을 말았잖아요. 네. 그럼 하나씩 다 한국에 비슷한 과자가 있는지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일단 활찬 씨부터. 활찬 씨는 드시고 계시니까 안 드시고 계신 하나 씨부터. 이 과자 먼저. 저는 일단 이건 브이콘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브이콘 같은데 브이콘인데 되게 얇은 브이콘 그런 식감 좀 부드럽고 그쵸 좀, 좀 뭔가 브이콘에서 뭔가 그 뭐냐 사과 아 레몬 그런 향이 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과자보다 그 커피빈이라고 빵이 있는데 그 향이랑 냄새가 되게 원버스 커피빈 그거랑 완전 똑같은데 맛있네 거의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뭐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제가 이 슈퍼 커피를 먹었거든요 근데 유과? 아 유과? 아 유과도 좀 비슷하고 어 진짜? 저는 맞아. 그 유과도 좀 비슷하고 뽑기, 띄기 이렇게 잘 해놨는데 굳었어 그거 그대로 먹는 느낌 아~ 그런 맛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진짜 딱딱하니까 이따가 드실 때는 녹여서 드시는 그런 효과도 진짜 맛있고 이거 뭐 이거는 아까 말씀했던 거죠 그 양파링이라고 과자가 있는데 네. 거기에 치즈 향이 좀 물씬 난 그런 양파링 네 맞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딱 그렇네요 체다 치즈의 좀 향이 저는 사실 이 과자들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 비슷한 과자가 제가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많이 사 먹었던 보름달이란 빵이었는데 그 맛이랑 똑같아요. 저거 생각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초코라모. 초코라모. 일단 마지막 여기 솔직히 이거는 약간 한국에는 과자랑 비교하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좀 저는 일단 느껴보지 못한 맛이었거든요. 미생적이에요? 약간 좀 그런 저는 좀 속덕 그냥. 그냥 맞아 호떡인데 빵으로 한 호떡 말고 호떡 맛을 낸 과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맞아 맞아 뭔가 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발라 먹으면 이제 딱 뻥튀기. 저희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딱 뻥튀기 옛날 과자 아, 네. 딱 그런 맛이었네요 네. 과자도 이제 다 먹어봤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이 순간만 기다려요
제일 또 기대가 되는 게 네. 한국 하면 소주, 일본 하면 사케, 콜롬비아 하면 또 이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한번 저희가 컵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네. 각자 이렇게 한 번씩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르 디엔테, 에콰르 디엔테. 아쿠아르 디엔테, 아쿠아르 디엔테. 아쿠아르 디엔테. 제가 먼저 향을 한번 아쿠아르 디엔테. 그죠. 이게 29도? 29도라고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세요? 셀 것 같은 느낌? 비스크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을 제가 한국식으로 네. 다른 딱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초콜릿 있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먹은 또 음식
초코라모를 또 먹어보니까 다른 콜롬비아에 있는 또 과자들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백개월이랑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콜롬비아 과자를 먹었는데 또 한국 과자랑 또 별반 다른 게 없지 좀 비슷한 맛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또 한국 과자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특히 양파링 맛이 나던 이 치즈링이 정말 맛있어서 양파링을 제가 또 한국에서 좋아하거든요. 네.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있는 삼계탕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다음에 또 가게 되면은 삼계탕과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은 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뭐 백혜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초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제가 숙소에 있으면 과자를 정말 많이 먹고 민트 초코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홈런볼이라고 동그랗게 생긴 초코 과자입니다. 맞아. 네, 저도 이제 좀 즐겨 먹는 게 한국 과자 중에 새콤달콤이라고 있는데 약간 젤리예요. 젤리인데 되게 신맛도 있고 좀 달콤한 맛이 아주 침이 도네. 새콤달콤 되게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일단 하루에 꼭 한 잔씩 아메리카노를 꼭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콜롬비아의 커피가 좀 유명해서 빨리 콜롬비아에 가서 콜롬비아의 커피를 또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 중에서 제가 미역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우. 미역국이 또 이제 몸에 좋기로 또 소문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국에는 이제 생일 때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미역국도 한번 맛보시고 이제 멤버들이 저는 이제 말씀드린 음식들도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우리 한국이야.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북남미 투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콜롬비아에 계신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하루빨리 만나요. 안녕. 자, 하나, 둘. 그레이시아스 프라코야.